김호중 씨가 결국 음주운전을 자백하면서 역대급 사기극이 끝나고 방송계와 팬들의 손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호중뿐만 아니라 모친도 문제가 있었네요. 김호중의 친어머니가 팬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당시 김호중의 모친은 팬 3명에게 국값을 명목으로 총 840만 원을 전달받았으며 자신이 고위 임원으로 있는 지역 봉사단체에 가입비를 받고 가입시키고 상조회사 상품을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김호중이 출연했던 미스터트롯 결승 직전 김호중의 전 매니저에게까지 액바지 구술했다는 주장도 나왔죠. 그런데 한 유튜브 채널에는 5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녹취록이 공개돼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왜냐? 해당 네티즌은 음성 파일 속 인물이 김호중의 친모라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울산의 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해당 녹취록에는 호중아, 호중이가 엄마가 해줄게 등의 말이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해당 녹취록 속 인물이 김호중 씨 친모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죠. 특히 해당 녹취록에는 구슬해라, 라이온스 클럽에 가입해라라는 단서들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이명웅의 얼굴 흉터, 이명웅 이찬원의 미스터트롯 경연곡 보정 주장, 영탁의 사재기 의혹 등 외모원 급부터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언급해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명웅의 얼굴 흉터에는 이명웅의 모친이 흉터를 남기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했어야 했던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했고 또 우승인 진에 오른 이명웅과 미 이찬원이 미스터트롯 경연 중 후보정으로 혜택을 받았다고도 주장했죠. 녹취 속 여성은 내가 호중이한테 하는 말이 호중아 나는 영웅이 엄마처럼 손톱 색깔 이상하게 칠하고 머리 풀고 울지도 못한다며 이명웅을 언급했고 심지어 이명웅의 친부, 김호중의 친부까지 언급하며 상대를 헐뜯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또한 녹취록 속 여성은 김호중에게 왜 네 목소리가 깨끗하게 고음이 안 올라가냐 했더니 이명웅과 이찬원은 못 불러도 소리 보정이라는 걸 한다고 하더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영탁의 사재기 의혹이 사실이며 TV조선이 이를 막았다고 주장해 논란을 키웠고 영화 파파로티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한 모교 김천예고 스승인 서모 씨에게 개 맞듯이 맞았다며 내가 불쌍해서 못 볼 정도였다고 이야기했죠. 이게 사실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닌 것이 관계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 그리고 내부적인 이야기들이 담긴 녹취록이었기 때문이고 이명웅, 영탁, 이찬원 등 주요 트롯맨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어서 팬들 사이에서는 누군가가 트롯맨들 사이를 일부러 갈라놓기 위해 이간질성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는데요. 사실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명웅, 영탁, 이찬원 씨의 명예만 훼손된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보다 더욱 큰 피해를 본 사람은 김호중 씨와 그의 친모였는데 김호중은 이명웅이 잘생겼다며 평소 극찬을 해왔고 영탁, 이찬원과도 끈끈한 관계를 이어왔는데 김호중이 친모에게 이들의 험담을 한 것으로 오해를 사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 흠집내기 라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아예 밝히지 않았고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녹취록 속에 인물이 김호중 친모가 아니냐는 의혹만 일었을 뿐 구체적인 정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죠. 하지만 트롯맨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의리를 위해서라도 그 인물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사실 녹취록 속 인물의 정체를 밝히는 일은 굉장히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김호중 씨가 우리 엄마 아니다 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끝나는 거였죠. 아니면 김호중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나서서 얘기하고 억울하니 녹취록 음성 분석을 의뢰하면 끝나는 일이었는데 경찰의 수사를 의뢰해서 명명백백히 밝히지 않고 도망치듯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해 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중 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방송에서 밝힌 가정사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해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는데 김호중의 팬들이 모인 한 커뮤니티 운영을 하면서 팬들과 가정사와 관련해 설전을 주고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호중이 방송에서 말을 잘못해서 아들 버리고 간 어머니가 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죠. 모친은 방송에서 나온 내용은 모두 진실이 아니다. 김호중이 언젠가 팬미팅을 할 때 진실을 밝힐 것이라면서 하늘을 우러러 새끼 버린 적이 없고 얼마나 호중이를 공을 들여서 뒷바라지했는지는 울산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처음부터 바로잡지 못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김호중은 MBC 사람이 좋다에 출연해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제가 하셨다며 부모님의 빈자리를 대신해준 할머니가 있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다고 전에 안타까움을 자아냈고 부모님 대신 사랑으로 길러준 할머니를 주제로 한 할머니를 발매
팬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죠. 하지만 김호중의 모친은 전 매니저 권모 씨와의 전화통화에서 김호중이 할머니와 산 기간은 단 두 달밖에 되지 않으며 아들이 독일 유학을 가거나 대학교 학비 레슨비까지도 모두 뒷바라지했다. 김호중의 친부가 하지 못하는 역할까지 다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전 매니저 권모 씨는 모친이 김호중의 미스터트롯 결승전을 앞두고 울산으로 내려오라고 한 뒤 영문도 모르는 절을 시켜서 했으나 나중에 이 행위가 김호중에게 대운을 모아다 주고 나쁜 기운을 가져오는 액바지 구심을 알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 매체는 무속인인 김호중의 어머니는 지난해 12월 팬 3명에게 국값을 명목으로 총 840만 원을 전달받았고 자신이 고위 임원으로 있는 지역 봉사단체에 가입비를 받고 가입시키고 상조회사 상품을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죠. 이에 대해서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김호중의 어머니가 몇몇 팬들에게 굿을 권유한 사실은 있지만 전 매니저에게 액바디 굿을 권유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호중은 당시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의 어머니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께서는 소속사로 연락을 주시면 꼭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겠다. 어머니를 대신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죠. 또한 김호중 씨 조폭설은 이미 잘 알려진 얘기인데 김호중 씨가 정말 울산 목공파 소속 조폭이었을까요? 그에 관한 이야기가 파파라티라는 영화를 통해 제작되기도 했었고 한 유튜버는 김호중 씨가 울산 목공파 소속 조직원이었다라고 폭로를 하기도 했지만 김호중 씨는 울산 목공파 소속 관계자가 운영하는 사설 낚시터에 알바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몇 개월 동안 일을 했던 사실 때문에 김호중 씨가 울산 목공파 소속의 조직원이었다는 내용이 와전되어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또 의혹에 휩싸인 것이 김호중 씨의 뒤를 김광수 대표가 봐주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일까요? 일단 생각엔터와 김호중 씨는 특수관계인데 김호중 씨의 친척 형이 생각엔터에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니 혈연관계가 작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따라다니는 김광수 대표와의 연관설은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난 걸까요? 그것도 아닌 게 김광수 대표는 생각엔터의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죠. 하지만 생각엔터의 최대 주주인 최재우 대표와 김광수 대표는 굉장히 절친한 선후배 사이인데 이쯤이 김광수 대표의 연관설이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호중 씨는 미스터트롯 출전 과정에서 제작진에게 소속사가 없다는 거짓말을 했는데 김호중 씨의 전 매니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폭로전에 나서면서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김호중 씨는 미스터트롯 경연 중후반에 생각엔터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면서 제작진을 놀라게 만들었는데 제작진 입장에서는 소속사가 없다고 밝힌 김호중 씨가 전 소속사와 계약 관계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에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미스터트롯 탑7은 1년 6개월 동안 TV조선의 매니지먼트를 받기로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김호중 씨는 이조차도 거부하고 독자 노선을 걷게 됐고 이로 인해 김호중 씨는 TV조선과 당시 불화설에 휘말렸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이후 TV조선 측은 김호중 씨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개별 활동을 인정해줬습니다. 방송계의 거물인 서혜진 PD를 척지고 이런 선택을 하게 한 것이 신생 기획사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믿을 업계 관계자는 없다는 말이 나왔고 바로 이 점 때문에 김광수 대표가 배후에서 코치를 해준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죠. 이에 대해 김호중 씨의 소속사인 생각엔터 측에서는 김광수 대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중 씨 사건은 베일이 벗겨질수록 대중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은폐 조작한 사건은 처음이고 김호중 씨가 사고를 낸 후 내려서 이 사고 조치를 제대로 했으면 그냥 단순 교통사고로 끝날 법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니저를 시켜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자수하게 하고 다른 매니저에게는 사고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훼손하는 조직적인 증거의 인멸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범인 도피, 증거의 인멸 등 여러 가지 혐의가 더해져 젊은 매니저를 전과자로 만들려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였죠.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김호중만을 지키려고 노력한 걸까요? 정상과 비정상을 넘어 종잡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해명 그 자체만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결국 돈 문제고 소속사에서 조직적으로 은폐에 돈 줄인 김호중이 무혐의로 가수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한 건데요.
바람 잘 날 없는 김호중의 인생은 데뷔 전에도 후에도 여전히 혼란의 연속이지만 논란마다 사실이다 혹은 억울하다는 입장 표명으로 정면 돌파하는 그를 팬들은 굳건한 팬덤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죠. 비행 청소년에서 성악가로, 무명 가수에서 국민이 사랑하는 트로트 스타로 새롭게 태어난 삶의 굴곡만큼이나 휘몰아치는 이번 논란을 넘기고 그는 어떤 성장을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권행! 구독, 좋아요